반응 지대 뭘까요? 자, 보세요. X축은 공전 궤도 반지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기 뒤에 이제 천문 파트를 들어가면 이게 의미하는 게 아, 태양으로부터 거리구나. 이걸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공전 궤도 반지름 태양이라는 것으로부터 태양이 뭔데요? 별입니다. 우리가 항성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별로부터 8개의 행성, 즉 수금, 지화, 목토, 천해 거리에 관한 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별의 질량입니다. 아, 생명 가능 지대라는 것은 뭐냐면요. 앞서 선생님 뭐라고 했죠? 액체 상태의 물이 생명 등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생명 가능 지대라는 건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리의 범위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 8개가 돌아가는 태양계에서는요. 생명 가능 지대가 금성과 화성 사이입니다. 그럼 어떤 행성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가? 그렇죠, 그렇죠. 바로 지구에는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해요. 조금 더 확장을 하면요.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거리, 즉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지만 조금 더 가까운 금성은, 조금 더 멀리 있는 화성은 각각 물이 어떤 상태로 밖에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금성의 수증기가, 금성에 물이 있다면 여기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고 너무 가까워서 수증기 상태, 화성은요. 그렇죠. 너무 멀리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서 얼음 상태로 존재하겠구나. 이 정도도 예상을 충분히 해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 생명 가능 지대는 액체 상태로 물이 존재하는 거리 범위구나 파악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뭐가 문제다? 바로 질량입니다. 선생님 왜 하필이면 별의 질량인가? 요거 선생님 조금만 부가 설명을 할게요. 별은요. 사람처럼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탄생이 있고 소멸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봄직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별의 소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런 별이 태어나고 죽는 진화 과정 혹은 별의 수명을 결정하는 게 바로 질량이에요. 아니, 선생님, 별의 수명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별은 항성,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스스로 빛을 내요. 스스로 무엇을 낸다? 스스로 빛을 내게 되는데 여러분 빛을 내려면 공장이 돌아가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핵반응을 중심에서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핵반응을 일으키려면요. 온도가 충분히 높아야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충분히 높아야 되는데 이렇게 온도를 충분히 높이는 게 누가 작용하냐면 중력, 수축에 의한 회전에 의해서 이런 온도 증가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런 중력은 뭐에 대해서 결정될까요? 그렇죠. 질량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가 되네요. 질량이 크면 중력 수축이 커서 온도가 높고 핵 반응이 활발하다. 아, 빛 혹은 광도라고 하죠. 광도가 크겠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별의 질량이 크다는 것은요. 좀 우리가 촌스럽게 표현을 하면 태양보다 질량이 클 때는 별 가까이 있으면 훨씬 뜨겁다는 거죠. 지금 현재 수성 요만큼 거리. 지구는 생명 가능 지대가 요 정도만 되면은 아, 요 정도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겠구나. 누가? 물이. 하지만 질량이 커버리면 온도가 더 높아. 그러니까 생명 가능 지대가 어디로? 태양보다는 더 뒤로 쏠리게 돼 있고요. 대신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폭은 어떻게 될까요? 더 넓게 나타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럼 기준을 태양으로 했을 때 태양보다 질량이 작을 때는요. 반대로 표면 온도가 낮은 것이다. 덜 따뜻하다. 에너지가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 가능 지대, 지구보다는 조금 더 앞쪽에 위치하게 되고 벨트의 폭도 더 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가 위쪽은 넓게,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그리고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질량이 작은 쪽은 조금 더 앞쪽으로 폭이 좁게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뭐다? 생명 가능 지대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고 태양계 내에서는 금성과 화성 사이, 다시 말해서 지구가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양에서 생명 가능 지대는요. 금성과 화성 사이고요.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한 행성은 지구입니다. 생명 가능 지대가 뭐라고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는 거리 범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정도로 복습하고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 큰 별일수록 생명 가능 지대에서 거리가 멀다. 자, 선생님이 별의 질량이 이쪽으로 갈수록 큰 것이고 지금 요게 뭐라고요? 요게 태양의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태양의 질량을 1로 봤으니까 여기가 누가 있다? 태양이 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 거리는 더 뒤로 밀리게 돼 있고요. 폭은 더 넓다라고 했습니다.
질량이 작을수록 생명 가능지대 거리는 더 가까워지고요. 폭은 좁아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억 어떤 설명이다? 더 멀어진다.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볼게요. 물은 금성에서 고체 상태고 화성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지구가 액체 상태입니다. 거리가 태양이 더 가까운 금성은요. 온도가 높아요. 뜨겁다고 생각하시면 쉽잖아요. 기체 상태고요. 화성은 태양에서 더 멀리 있네요. 온도가 더 낮아요. 얼음 상태로 존재하겠죠. 따라서 니은 틀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귿 볼게요. 질량이 2m. 질량이 2m. 그대로 체크합니다. 2m이래요. 공정궤도 반지름이 10AU. 읽을 때 AU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네요. 누가 포함이 됩니까? 대략 토성 정도라고 보셔도요. 생명체가 존재한다. 여러분, 생명 가능지대, 액체 상태의 물, 다시 말해서 최소한 액체 상태의 물은 존재해야 생명체가 있다는 거죠. 이 범위는요. 여기서 주어진 범위는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나마 토성이 해당되지만 둘을 연결하면 여기 범위입니다. 생명 가능지대에 벗어나 있다. 액체 상태의 물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체 존재 가능성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체크하면 거기 보면 10AU라고 되어 있죠. AU라고 하는 것은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 즉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1AU라고 해서 거리 단위입니다. 우주 너무 넓어서 킬로미터로 커버가 안 되거든요. 더 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 단위. AU라고 읽으셔도 되고요. 천문 단위라고 하셔도 됩니다.